급변하는 시대. 10대 청소년들도 성인들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누가 나를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가사를 통해 청소년의 마음과 심리에 다가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 자신의 내면과 세상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을 통한 마음의 기초공사, 김연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BTS를 통해서 심리학과 만날 수 있다니까 기대가 되긴 하는데 혹시 BTS 노래를 잘 몰라도 괜찮을까요? 네, BTS 음악의 특별한 점은 그 자신들의 생애 주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BTS가 굉장히 청소년기 때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7년 동안, 지금은 20대 중반 후반이 돼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한 인간이 성장하는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았다는 데 특별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청소년기를 지나왔잖아요. 네. 또 청소년분들도 BTS 많이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BTS를 좋아하시든 아니든 노래를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이 음악을 통해서 심리학에 좀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가 BTS를 좋아하는 데에는 소통과 공감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BTS를 통해 심리학 인문학이 오늘 시간 참 기대되는데요.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BTS 음악을 통해서 심리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요즘 청소년분들이 BTS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청소년분들이 특히 많이 들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 자신이 활발히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든 점도 많으실 텐데, 심리학에 대해서 알면 좀 더 정확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정서적인 안정도 찾을 수 있고,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어른들도 청소년기에 자녀가 있으시다든지 이 청소년들을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이돌 그룹의 그 음악을 통해서 심리학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이야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의 아이돌 뮤지션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BTS 학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BTSology, 말 그대로 BTS, 방탄소년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이나 팬덤에서 하는 말이나 유행어 같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학문에 대해서 요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BTS의 인기는 이미 인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BTS 학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2020년 1월 제1회 방탄소년단 국제학제관 학술대회가 런던 킹스턴 대학교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제2회 학술대회가 캘리포니아 노스리지 주립대학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대학과
학술 단체에서 연구와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BTS 학의 연구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문학, 철학, 미학,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여성학, 빅데이터 굉장히 많은 인문 사회과학 예술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요. 아니, 뭐 아이돌 뮤지션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나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돌 뮤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돌 뮤직은 그 어떤 분야의 예술보다도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 뮤지션의 구성 요소는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뮤지션이니까 음악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이돌 뮤지션을 평가할 때 음악적인 면만 가지고 평가하면 굉장히 많은 다른 요소들을 놓치게 돼요. 아이돌 뮤지션에게 음악만큼 중요한 게 스타일이에요. 비주얼적인 면이죠. 패션이라던가. 아이돌 뮤직 씬과 패션 산업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한 시대를 풍미한 아이돌은 모두가 그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캐릭터. 아이돌 뮤지션은 음악이 좋고 스타일이 좋다고 해서 스타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뮤지션 자체의 캐릭터, 퍼스널리티가 이제 강력한 매력과 설득력으로 대중들과 그리고 팬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게 돼요.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을 전제로 하지 않은 아이돌 뮤지션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경영 전략이 개입이 되게 돼요. 이외에도 트렌드, 사회적인 이슈, 팬덤과의 상호작용 등등 수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연관되면서 아이돌 뮤지션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종합적이고 굉장히 다각도의 그런 요소를 가진 것이 아이돌 뮤지션이기 때문에 아이돌 뮤직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사회, 경제, 문화적인 흐름에 대한 단서를 다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BTS가 성공한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킨 비결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BTS의 진정성과 일관성 있는 메시지입니다. BTS 음악의 주된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뭐 성장, 성찰, 치유, 공감, 연대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BTS는 데뷔 직후부터 이 아티스트들이 직접 앨범 프로듀싱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들의 나이대에 맞는 그런 이제 성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계속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일관성 있는 서사를 쌓아왔어요. BTS는 다른 많은 성공한 그 K-pop 아이돌 뮤지션들과 달리 사실 데뷔하자마자 대스타가 된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초반에는 계속 이팀 활동을 해도 될지 고민했다고 할 정도로 처음에는 좀 반향이 좀 없는 편에 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K-pop 아이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대형 기획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획사 출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는 이 역경과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라든지 나의 가능성과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안한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보통의 대중들과 또 청년들에게 더 이렇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BTS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접목했다는 건데요. BTS는 자신들의 음악 그 활동이나 작업에 영감을 준 문학, 철학,
심리학 분야의 많은 책이나 영화,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활동을 통해 언급을 하고 인용을 함으로써 감상자들이 그 원전에도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게끔 해서 더 정교하고 풍부한 서사를 쌓아갔어요. 이 BTS의 음악 활동과 작업에 영감을 주었다고 알려진 작품들이 있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유명한 고전 소설이죠. 그리고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이 또한 유명한 소설이고,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 요건 이제 좀 철학적인 에세이예요. 그리고 융의 영혼의 지도, 이거는 심리학 해설서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 또한 굉장히 철학적인 유명한 책이죠. BTS가 심리학적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에 담아내기 시작한 것은 2019년에 발표한 Map of the Soul 시리즈에서부터입니다. BTS는 이 앨범이 그 영혼의 지도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밝혔는데요. 이 영혼의 지도는 머리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융 심리학에 대한 해설서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융. 이 분석 심리학이라는 이론을 정립해서 프로이트와 함께 근대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기틀을 다진 아주 심리학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시는 그림이 칼 구스타프 융의 자아 구조예요. 그러니까 융 이론에 따르면 한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이거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사람 마음이 되게 복잡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참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든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라든지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BTS의 음악과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BTS 노래를 좀 들어보긴 했는데 융의 이론과 BTS 노래 가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개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것들을 BTS가 자신들의 노래에서 자신들의 실제 이제 고민, 뭐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 감정 이런 것들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것은 페르소나라는 것이에요. 페르소나는 그리스어로 가면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에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습이죠. 이제 가면이라고 하면 약간 뭐 가식적이라던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페르소나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고 필요한 거예요. 애기들이 한 서너 살만 돼도요, 걔네가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집에서 가족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달라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본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페르소나를 발달을 시켜요. 뭐 저만 예를 들어도 제가 집에 가면은 뭐 딸이고 동생한테는 언니고 아내이기도 하고 며느리이기도 하고 친구, 선배, 후배 이외에도 이제 수많은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마다 저한테 요구하는 모습이 또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페르소나를 만들어 가게 되죠. 이 페르소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갭이 너무 커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왜 다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이런 상황이랑 저런 상황에서 서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달라 한 사람인데 그러면 다중인격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다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밖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너무 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은 막 변덕쟁이에 난폭한 사람이 된다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서 페르소나가 더 많아졌어요. SNS상에서는 너무 즐겁고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사람인데 사실 그 뒤에 나는 되게 우울하고 소심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도 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혼란스럽고 자괴감이 들죠. 그래서 나의 페르소나가 아무리 많은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진짜 내가 충분한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나는 점점 병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첫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할은 역할일 뿐이고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게 역할이 끝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대 위에서 연기가 끝나면 아, 나 연기 잘했다. 이렇게 나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가면을 시원하게 딱 벗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학벌, 직장, 연봉, 재산, 외모 이런 영원할 수 없는 페르소나를 유지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느라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돌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역할이 끝나거나 아니면 힘이 다했어, 역할 수행에 실패했어,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허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페르소나를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소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면 뒤에 진짜 나의 모습,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고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BTS가 어떻게 노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맵 오브 더 소울 시리즈 그 앨범의 첫 번째 앨범 제목 자체가 페르소나예요. 그리고 제일 첫 곡이 페르소나라는 곡이죠.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네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내는 나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지금도 매부 매순 가사라 숨쉬는 페르소나. 그 곡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누구인가? 페르소나의 가장 큰 함정이죠. 고민하지만 나 자신을 이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그리고 수많은 내가 있어요. 뭐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내가 사랑하는 나, 또 웃고 있는 나, 울고 있는 나. 이 수많은 나의 모습들이 다 나 자신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그 페르소나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노래는 맵 오브 더 소울 앨범 시리즈 이전에 나온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에 실린 곡인데요. 이 노래 가사 내용을 보시면은 외로움의 정원에 빛너를 닮은 꽃 쥐고 싶었지 바보 같은 가면을 벗고서 What I know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걸 숨어야만 하는 걸 주 하나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그래서 계속 가면을 쓰고 대해요. 그러다 보면은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랑도 깨지고 가면도 깨지고 모든 것이 깨지고 난 후에 슬퍼하고 후회하는 그런 심정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문제예요. 페르소나에.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으로 사랑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면 벗기가 더 힘들어. 왜냐하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더 가면을 벗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해요. 그것이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개념입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요, 이제 두 개가 반대되지만 결국 같은 개념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니마는 남자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여성적인 인격, 그리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남성적인 인격을 뜻해요. 근데 이게 무슨 사회적인 성 역할에 따른 뭐 남자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남성적. 뭐 여성은 이러니까 여성적. 요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겉보기에 보이는 성향이랑 다른 성향을 반대되는 성향을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되게 용감하고 적극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알고 보면 마음속에 되게 이렇게 유약하고 여리고 소심한 면이 숨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마음속에 되게 냉정하고 단호한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나 자신이 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런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반대되는 그런 면과 굉장히 닮아 있는 존재를 외부에서 보면은 그거에 굉장히 강한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상의 매력이 있어서 거기 끌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마음속에 무의식이 끌어당긴 거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나 감정의 원인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상대에게 돌리는 심리를 투사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아니마 아니무스가 외부에 투사되는 존재를 발견을 하면 그 존재에게 푹 빠지기 쉬워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좀 평소에 냉정하고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그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면이 많겠죠.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냉정하고 항상 이성적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변에서 그 사람한테는 다 그런 역할과 이미지를 요구해요. 나도 내가 그렇다고 믿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민한 면이 있어도 이걸 자꾸만 억누르게 돼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아니마 아니무스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반대로 자기랑 다르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아니마 아니무스 투사의 결과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비친 나야.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도 아까울 게 없죠. 왜냐하면 나거든요. 또 다른 나니까. 그리고 이런 아니마 아니무스가 투사될 수 있는 존재는 반드시 이성, 사람만인 것은 아니에요. 뭐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에 답을 주고 나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게 해주는 존재들, 뭐 종교라든가 어떤 사상,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라든가 이런 게 아니마 아니무스 대상이 될수 있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나 아니면 아이돌에 대한 열광도 아니마 아니무스 투사의 대상에 속해요. BTS의 DNA라는 노래인데요. 첫눈에 반해서 푹 빠진 사랑의 감정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아니마 아니무스의 투사의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첫눈에 알아본대요. 이게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원래 알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내 마음속의 무의식을 알아본 거거든요. 심지어 내 혈관 속 DNA 유전 정보가 너를 말해준대. 내 짝이라고.
맞아요. 왜냐하면 아님 아니무스는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사 보시면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이고 종교의 율법이고 우주의 섭리고 운명이고 꿈이래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마 아니무스가 투사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나 뭐 아니면은 이런 사상이나 이런 아니마 아니무스 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에 푹 빠진 사람의 심리는 사랑의 열병에 빠진 사람의 심리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은 앨범에 있는 허라는 노래인데요. 내 모든 원더에 대한 앤서. 그녀는 나의 모든 인생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마 아니무스의 투사의 대상이 된 존재를 찾으면 그게 나를 완성시켜줄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존재를 찾았어요. 내 답을 찾았다. 인생의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인생의 답일까요? 아니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나의 아니마 아니무스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투사가 됐을 뿐이죠. 내가 아닌 존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 자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마 아니무스 투사로 인해서 사랑을 한다는 거는 그 상대에게 나의 마음속에 있는 환상을 씌운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누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그거 역시 그 사람의 환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어쨌든 그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의 환상을 내가 깨면은 이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환상에 맞춰서 계속 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게 나의 페르소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페르소나로 사랑받아도 내가 행복하고 채워질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환상이 깨졌는데 계속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 환상에 맞게 살기를 요구해 상대방한테. 그러면 아주 폭력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아니마 아니무스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아니마 아니무스가 투사되는 게 꼭 안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아니마 아니무스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밖에 투사되지 않으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내가 뭐에 푹 빠져 있는지 알면은 내가 진짜 채워야 하는 그런 면들이 무엇인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무엇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가를 안다면 저 사람의 숨겨진 욕구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런 점들을 알고 인정을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워야 되는 점을 내가 채워주려고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성장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게 필요 조건이라는 건데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가장 큰 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림자라는 존재예요. 자아의 한 부분인 그림자라는 존재. 그림자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나의 한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다 내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점이 있잖아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고치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싫어. 나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이게 무슨 굉장히 이제 감당하기 힘든 상처나 아픈 기억 이런 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무의식 속에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 무의식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어둠 속에서 그림자라는 존재가 되어요.
근데 이게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억누른다고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 그림자를 누르면 누를수록 반동으로 얘는 튀어나오려는 힘이 세져요. 그래서 이 그림자는 억눌러놔도 숨어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내가 가장 밝은 빛 속에 있다고 생각한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망쳐버리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너무 착하고 유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상한 순간에 막 미친 듯이 화를 내. 아니면 이 사람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 욕심을 몰래 채웠네? 이런 게 드러난다든지. 이런 그림자의 그 무서운 힘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알고 계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예요. 19세기에 나온 소설인데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줄거리를 얘기를 하자면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점잖고 온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그림자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중성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다가 이제 약을 개발을 해요. 그거 본인이 시험 삼아 먹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이드 씨가 나왔어요. 하이드 씨는 아주 분노가 많고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림자가 바로 그런 분노와 폭력 성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이드 씨가 나가면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요. 근데 아무도 그 하이드 씨가 지킬 박사라는 사실은 뭐 짐작조차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킬 박사가 아 이제 약효가 떨어지고 나서 이거 위험하구나 라고 깨달았지만 자꾸 약을 먹어. 왜냐하면 사람은 이 그림자를 충족시키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이지만 얘가 다른 이름으로 나와서 그거를 충족을 시켜주니까 그 쾌감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이드 씨를 불러내고 하이드 씨는 힘이 점점 커져.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이드 씨가 지킬 박사를 잡아먹어버리죠. 인격이 완전히 분열돼버리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인격이 분열되고 막 이런 그런 현상을 옛날에는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를 몰랐을 때는 그런 것들을 귀신이나 악령의 장난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써질 때쯤에는 그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귀신에 홀린 것 같다든지 막 진짜 인격이 분열되고 막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이 그림자가 주는 우리한테 주는 그런 좀 불편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림자도 투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마 아니무스와 마찬가지로 그림자도 투사가 되는데 반대죠, 결과가. 아니마 아니무스는 내가 채우고 싶고 동경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게 투사된 상대를 보면은 그게 좋아져. 근데 그림자는 반대로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투사된 상대를 만나면 걔가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괜히 싫은 사람 있잖아요. 얘가 뭐 나한테 뭘 잘못해서 싫어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얘가 거슬리고 싫어. 이런 경우에는 그게 내 그림자의 투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떠올려 보면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정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이상하게 싫은 사람들을 모아봤더니 얘네가 다 잘난 척해. 그러면 사실은 나는 잘난 척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억누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그림자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그거는 일단 그림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림자는 꼭 나쁜 것이 아니고요. 좋은 면이 될 기회를 얻지 못한 면이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그림자도 나의 일부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받아들이고 통합을 해야 돼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 지킬 박사의 그림자는 분노와 폭력적인 성향이죠.
근데 지킬 박사의 문제는 속에 분노와 그 폭력 성향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또한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상의 인격 하이드한테 밀어버리고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파국으로 치달은 거죠. 지킬 박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분노와 폭력성을 나쁜 것으로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분노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노력들이 어떤 정의로운 분노에서 비롯됐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데도 분노의 힘이 꼭 필요해요. 근데 분노가 필요하긴 한데 좀 위험하죠. 있는 대로 분노를 터뜨렸다가는 관계도 망치고 상황도 망치고 사람들이랑 싸우고 욕먹기가 싫으니까 분노를 그냥 없는 셈 쳐. 계속 눌러. 숨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쌓여 있다가 언젠가는 폭발해서 이상하게 사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의 건강을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화를 잘 내야 돼요. 분노를 잘 표현을 해야 돼요. 이 감정 표현의 기술도 모든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해서 몸에 배야지 돼요. 안 그러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려면 화를 결국엔 내봐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화를 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먹는다고 바로 되면은 그건 사실 그림자가 아니죠.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그림자를 제일 무서워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분노인 사람은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하고 떠나가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막상 이거를 드러내 보면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매력적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림자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실망, 그런 게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리미리 나의 그림자에 대해서 알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노래는 제목 자체가 그림자예요. 섀도우. 이 노래는 그림자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림자는 빛과 비례한다는 거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제일 밑바닥에 나와 마주한다. 그리고 그림자는 내가 아무리 떼어내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해도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나의 일부다. 이런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꾸 초점을 잃어 이제 너와 좀 싫어 차라리 내 맘 녹아게 내가 뛰어들어갈게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날 봤어. 이 블랙스완이라는 노래는 내가 그림자의 늪에 빠졌을 때 그 막막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나는 계속 가라앉고 사방이 바닥이고 이 순간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지옥같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자, 그림자에 대처하는 자세, 그림자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보다는 내 발로 가고 내가 뛰어들어가고 내가 그림자를 직시할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나는 진정한 나를 만났다. 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그림자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무의식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면들을 다
하나로 받아들여서 더 큰 나 자신으로 나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용어로는 자아실현 또는 자아통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융은 특별히 이것을 개성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나의 인격을 완성을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멋진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정해준 틀에 나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아티스트라고 부르든지 아이돌이라고 부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그 아이돌이냐 아티스트냐 뭐 그런 이분법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BTS는 BTS의 길을 가겠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Love Myself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나의 안에 굉장히 많은 내가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은 마음에 들지만 뭐 내일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제의 나는 좋지만 오늘의 나는 싫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일부고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인격의 통합을 이루는 건강하고 완전한 내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BTS의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데는 심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이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그를 바탕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 저는 심리학이 그 힘을 기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서 BTS를 좋아하시든 아니든 또 아이돌에 관심이 있으시든 아니든 간에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심리학 지식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BTS라는 이름만 들어도 환호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사를 통해서 심리학을 만나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네, 먼저 황유진님의 질문입니다. 제 동생이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그대로 저도 괜찮을까요?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좋아하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사실 아이돌 뮤지션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불건전하거나 위험한 취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렇게 건전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께서는 청소년의 취미는 그냥 다 독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좋아하고. 하지만 독서가 채워줄 수 없는 또 그런 면들이 있단 있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아이돌 뮤지션을 너무 심하게 좋아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부는 어떻게든지 안 해요. 사실 뭐 취미가 없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야, 아무것도 안 해도 공부는 안할수 있거든요. 야, 그럼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거지, 뭐 아이돌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건 제가 볼때 아니고요. 아이돌은 죄가 없으니까 이제 너무 이제 싫어하시지 마시고. 근데 왜 나쁜 짓 아니라도 자꾸 이제 뭐라고 해서 몰래 숨어서 하게 되면 또 나쁘게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인정해 주시고 같이 좀 즐겨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강순봉님의 질문입니다. 아이돌을 통해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좀 이제 다른 방향의 답변일지 모르지만, 사실 아이돌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창시절에. 아이돌 좋아하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네. 듣기 싫어가지고,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은 뭐라고 안 하겠지. 이제 나는 내할일 알아서 한다. 네.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낫더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학창시절에 서태지와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런 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가사를 많이 발표를 했어요. 심지어 통일에 대해서 노래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새롭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아이돌이 이제 좋은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BTS가 정말 좋은 아이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BTS 노래 몇곡 듣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결심한 마음이 슬슬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미뤄둔 계획 세우기는 귀찮기만 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이쯤 되면 올해의 방향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보다는 설렘이, 절망보다는 희망이 어울리는 것이 새해가 아닐까 싶어요. 3일 안에라도 끝날 결심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라는 것이 있다는 뜻이겠죠. 작심을 3일씩 끝없이 하다 보면 올해를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사상의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게 궁금해, how's your day? Oh, tell me,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Oh, text me,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Your every picture 내 머리맡에 두고 싶어. Oh, oh, babe, come be my teacher.